뿅. 공주. 어, 잘 어울리네. 공주. 뭐 어딨어 공주. 보넷도 있다고요? 공주님. 자꾸 사람들이 브이로그 댓글로 이서 여잔지 남잔지 물어본다고. 나 정말 속상해. 나 정말 속상해. 헷갈릴 만두. 그럴 만두. 응, 그럴 만두. 우리 이서 공주라고요. 이서 제발. 공주 제발. 공주. 공주 지지. 오늘 이제 이서가 처음으로 수영장에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가방에 뭐뭐뭐 챙겨갈 건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젖병 필수템. 여기 휴대용 분유통, 보온병. 여기다가는 평소에 먹는 물 온도보다 5도 정도 더 높게 해놨어요. 그리고 얘는 기저귀 패드. 이거는 이제 여러 아가들과 사람들이 누웠던 공간에서 이대로 누피할 때 까는 패드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스틱밤. 이건 기저귀 파우치. 안에 물티슈랑 기저귀가 있습니다. 여기 아기띠까지. 진짜 짐 대박이죠. 이게 애기짐이 웃긴 게 오래 나가든 짧게 나가든 멀리 나가든 가까운 데로 가든 싸는 짐은 비슷해요. 여기엔 물 넣을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방이 진짜 크거든요. 근데도 짐이 너무 많아서 항상 위에 이렇게 이서 담요로 덮어놔요. 혹시 빠질까봐. 그래서 짐이 이렇게 싸고 제가 메고 다니면 약간 거북이 등껍질 같아. 엄청 뭐랄까 방패 하나 메고 다니는 기분? 그리고 이건 목욕 가방인데요. 거기 가면 수건이랑 수영복이랑 뭐 스킨 로션 이런 거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혹시 몰라서 제가 약간 혹시 몰라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복, 갈아입을 옷. 이거는 수영장 아니더라도 꼭 챙겨요. 갈아입을 옷은. 왜냐면 이선은 아주 건강해서 종종 파티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또 수건도 혹시 몰라서 이서 개인 수건. 일단 오늘 한번 가보고 앞으로 짐을 어떻게 챙길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은 다 챙기는 거죠. 그리고 샴푸는 거기 거 쓰고 몸에 바를 오일, 바디로션, 그리고 페이스로션은 개인 걸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챙길 것 같아요. 이서가 은근 예민하기도 하고 그냥 쓰던 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샴푸만 거기 거 사용하는 걸로. 아주 야무지게 썼습니다. 봄. 마지막으로 요즘 외출할 때 필수로 챙길 만큼 애용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아가맘마 쪽쪽이 살균기입니다. 요즘 이서가 구강기여서 손에 닿는 족족 다 입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쪽쪽이를 정말 애용하고 있는데 사실 밖에 나가면 한번 입에 들어갔다 나온 쪽쪽이를 사용하기도 좀 불안하고 그렇다고 얘를 자주 세척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아가맘마 쪽쪽이 살균기를 만나고 나서는 그런 걱정을 진짜 한짐 덜었습니다.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피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이 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갈 때는 짐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부피 차지를 많이 하게 되면 손이 안 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는 컴팩트한 사이즈에 가벼움까지 더해서 휴대성이 정말 좋습니다. 심지어 이 제품이 UV 살균 중에서 가장 강력한 UVC 살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99% 세균을 박멸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살균 램프가 4개나 있어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실제로 외출해서 이 쪽쪽이 살균기를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서 자. 아, 이 쪽쪽이. 달래 빨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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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아빠 아빠 어떡해. 어떡한다고 어떡한다고.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 주말에 애기 수영장에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되게 조용히 이렇게 잘 먹냐? 야무져. 얘는 분유를 줬을 때 한 번도 깨작거린 적이 없어. 그치. 늘 맛있게. 이런 거였지. 야, 서버리네. 이서야 안 돼. 이서야 앉아야지. 왜 서? 발을 넣어줘. 그렇지. 됐다. 이서 어때? 아. 저번에 보니까 잘하길래 하나 사주려고. 종류가 많더라고. 네. 봤던 게 여기 다 있네. 인터넷으로 봤던. 있는 거야? 봤던 게 저거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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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개. 하나 이렇게 네 개.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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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나. 이거 별론가? 딴 거 해볼까, 이서야? 야, 이거 나한테도 어렵다, 야, 이서야. 누구한테 어렵다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우와, 대박. 뭐야, 어떻게, 어찌 됐어? 아, 이렇게? 어찌? 아니, 아니? 우리야. 어, 가자. 이사야, 이사 엄마? 얘 진짜. 얘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못 살아.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괜찮아. 광교 폭포 가자. 광교 폭포야? 광교 폭포. 광교 폭포. 움직이면 이제 움직인다는 걸 아는 거야.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아이 귀여워. 오. 또 해달래.
진짜 하찮은 발차기다. 약간만 이렇게 끌어다 주면, 그걸 만들어주면 크림을. 이사 재밌어. 이사 재밌대. 아까 수영하던 그 뿡뿡이는 어디 갔냐? 다시 홀쭉해서. 아까 뿡뿡이였는데. 아까 친구 때문에 얼굴 눌려가지고. 야, 뿡뿡이 어디 갔어? 야, 여기 굉장히 시선을 끌기 좋은 게 많네. 뷰. 어머, 내가 어떻게 했지? 대박. 이야, 이 장난감들이 재밌네. 여보 장난감 고르는 거 아니지? 아니야. 오, 이건 뭐야? 이걸 제일 좋아하네. 엄마 아빠가 제일 신나는 순간에 넌 취한 것 같아. 자꾸만 웃음이 나. 어린아이 장난 같아. 아니, 다리 너무 웃겨. 야, 다리 반전이다. 이러고 있었어. 그렇지. 아니 근데 배불러. 진짜가? 자동이야, 자동. 야, 아직 체결도 안 했어. 기다려봐. 빨리 달래. 됐다. 주먹구기 완성. 저런 건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귀엽다, 아트야. 감사합니다. 항상 예쁜 걸 추가해주셨네. 아무것도 없어? 있네, 짜장면. 엄청 뜨겁겠네. 김이 안 해봤거든? 내가 먹었을 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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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오늘 첫끼야. 너 진짜 거짓말이 심하다. 집에서 먹은 건 뭐야? 맛있어요.
있잖아. 왜 자꾸 있는데 사? 아, 우리가 이런 층을 오다니 진짜. 요새 맨날 온다, 맨날 와. 모짜렐라 토마토도 맛있겠다. 더블 불고기 중에 뭐야? 루꼴라 치즈랑. 자, 이제 골라. 모짜렐라 토마토 파닌이랑 뭐야 니야? 청포도 케일 주스요. 네. 사실 아기들은 쪽쪽이를 정말 자주 떨어뜨리기 때문에 스트랩을 걸어놔도 여기저기 엄청 닿고 막 굴러다니거든요. 그래서 여유분을 챙겨 다니지만 어차피 이 오염된 거랑 여유분을 같이 한 공간에 넣어두기 때문에 찝찝한 건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쪽쪽이 살균기를 구매하려고 막 제품을 찾아보니까 이 아가마마 쪽쪽이가 제품 구매 후기도 엄청 많고 만카페에서 추천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고가 일주일만 늦게 들어왔어도 제 돈 재산으로 아마 샀을 거예요. 진짜로. 살균 모드는 총 두 가지인데 이렇게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파란색, 얘는 59초만 살균되는 모드고 여기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 얘가 3분 살균되는 강력 살균 모드입니다. 저는 막 엄청 급하게 살균해야 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3분 살균 모드로 강력 살균을 해서 다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대용량 배터리여서 이렇게 한 번 충전하면 총 90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기준으로 86회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쪽쪽이 살균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데 안에 보면은 두 개가 들어가도 공간이 남아요. 이렇게 수납력도 좋고 여기 이렇게 스트랩도 있어서 유모차 거리대에다가 걸고 수시로 넣고 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찐으로 사용해본 결과 요즘은 외출 시에 꼭 챙기는 제품 중 하나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촉촉이를 애용하는 아기와 함께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촉촉이 살균기 진짜 강력 추천드려요. 오빠 들어가. 아 됐어, 가운데 것까 들어가자. 나 끝에 좋아해, 바삭한 거. 나는 커피 있으니까 이거 청포도 먹어. 오빠가 시킨 거잖아. 참나. 못해. 어허.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건강하다. 건강한 맛? 진짜 맛있다. 따뜻하게 먹었으면 더 맛있었어. 마마스야? 응. 알고 있었어? 어. 어쩐지 맛있더라. 내가 지금 내가 카페 먹을 수 없자 그랬잖아. 아 그래? 몰라. 그래서 내가 오빠가 되게 마마스 같다 이러려고 딱 본 거거든? 마마스였어. 대박. 잘 먹네. 앞으로 데이트하기 전에 이서 수영을 시켜야겠어. 잘 자. 이 수영장과 촉촉이 조합은 필수법. 그냥 우리 원래 막 이런 음식보다
삼겹살 구워먹는 거 좋아하고 나만 해도 맨날 막 국밥 먹자 그러고 전골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사 생기니까 맨날 이런 거 먹고 한상차리 그치 이사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임신했을 때 뜨거운 거 많이 먹으랬나 고기 고기도 많이 먹으래 근데 나도 요새 임신한 사람들한테 그 얘기 진짜 많이 할까? 고기 많이 먹고 불 앞에서 먹는 음식 많이 고깃집. 먹고 그 뜨거운 거 이런 그치. 거 많이 먹으라고 지금 왜냐면 나 지금 그거 먹고 싶어 순대국밥 담소? 담소 담소 사볼 수 있네 그래도 맛있는데 그런 게 땡겼어 오늘 저 이제 옷이 작아요. 아닌데 좋아했는데 이소야 너 좋아했잖아. 오늘 기분은 아닌가 봐 수영이. 알지? 너. 알지? 나봐, 나봐. 언니 봐. 예! 약간 원숭이 기대된가? 응. 잘 가. 신기해요. 어머. 감사합니다. 이거 또 아빠 주는 거야. 아빠 주는 거야. 가자. 이소야, 입으로 작동시켰어?